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쉬운 구수 한자 7극 참 쉽게 알려드릴 서진쌤입니다. 여러분 한자 좋아하시나요? 한자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사서 탁 펼쳤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건 또 어떻게 쓰는 거야? 다 외우는 거잖아 하고 한숨을 푹 쉬며 책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한자에 대해서 아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모양 뗏소리, 모양 뗏소리 그냥 외우고 쓰기만 반복하다가 흥미도 잃고 그리고 한자를 포기해버리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자는 단순히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쉽게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한자를 그 원리를 파악하면서 제대로 뜻과 소리, 왜 이런 뜻이고 왜 이런 소리인지 그리고 왜 이런 모양인지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자는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기 쉽게 다 정리하는 기준, 방법이 있다는 것. 이런 한자의 놀라운 비밀들을 선생님이 낱낱이 파헤쳐서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참 쉬운 국수 한자 7급에서는요. 여러분들이 8급에서 익힌 50자, 그리고 7급 2에서 익힌 50자에 이어서 한자를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밌게 같이 공부할 거고요. 관련된 생활 어휘,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7급 한자 급수 시험 문제까지 풀면 여러분들은 한자에 대한 흥미도 쑥쑥, 그리고 어휘력도 쑥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7급 한자 급수 시험에 대한 자신감까지 쑥쑥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너무나 신나고 재밌는 한자의 세계 속으로 가보시겠어요? 자, 준비된 친구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